아니요, 틀수 오프예요. 오늘 아크릴박스 재료는요, 양지, 피망, 두반장. 양파 마늘은 기본적으로다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끔 룰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피망 길쭉길쭉하게 먹기 좋게 그냥 뭐 탕수육에 들어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대강대강 손질해주면 됩니다. 뭐 반 썰고 요래 썰어주면 딱 탕수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양파 사이즈가 나오죠. 자, 이제 소고기 양지입니다. 한우 암소 양지 원 플러스. 요거를 스틱으로다가 썰게 되면 약간 좀 질길 수 있기 때문에 질기지 않게 먹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결 반대로 납작하게 썰어서 탕수육을 할게. 약간 꼬바로운 느낌이 나겠죠. 와, 양지인데 마블링 봐봐. 야, 이거 좋지. 괜찮지. 요거 해놓으면 기가 막힌다. 아, 이런 거는 소고기 초밥 해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초밥. 오케이. 여기다가 소금 간만. 원래 좋은 식재료는 이것저것 쳐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 소금 간만 해도 충분한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양념이란 게 재료가 좋지 않을 때 그걸 커버하기 위한 거거든. 진짜예요, 이거는. 적당히 뿌려주고. 생강수를 해야 되는데 생강이 없으니까 소주만 이렇게 해서. 어우, 너무 많다. 이렇게 쓰니까 전분이 맨날 떨어질 거 없지, 그지? 요거를 요 술에다가 살짝 담궈서 여기다 넣으세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전분을 묻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대로다가 투하. 소고기예요. 양지입니다. 와, 냄새 끝나. 고기 굽는 냄새 나. 아, 뜨거. 괜찮아요, 저는. 무적이니까요. 접시에 키친타올 기름기를 쭉 빼버리게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내가 이게 괜찮은 건지 맛을 한번 보고, 알았지? 한번 볶아서 빼놓을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볶아서 두고요. 여기다가 두반장을 일단 베이스니까 한 숟갈, 아, 너무 많은데? 반 숟갈 정도만. 여기다가 식초.
설탕. 미림 살짝. 물. 물을 넣기 전에 간장 살짝, 간장. 맛있어. 자, 끓습니다. 끓이면 여기다가 물 전분 넣어서 농도, 이렇게 되면 아까 준비한 야채, 고기, 버무려주세요. 접시에 바로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요렇게 제 스타일대로다가 땅시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나? 얇게 코팅된 요 전분 껍데기와 먹어본 듯 안 먹어본 새로운 듯 익숙한 맛이야. 요런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즐긴 건 전혀 없지. 결 반대로 썰었잖아 우리가. 자, 잘 들으세요. 뭐지? 뭐야 이거야? 머시머시해? 넣겨? 아, 이따시 부리네. 나니? 주지. 주지 주합분, 주지 주합분 그라이네. 쏟았더라 아쉽다. 타이완 노지깡데 난가 산지 그라이도 도요비 도요비요 도요비. 오야스미. 아니 일본이 아니고 그 대만 친구인데 같이 일본어 공부했던 친구예요. 아 갑자기 막 더워지네. 오랜만에 갑자기 일본어를 했더니 막 아 부끄럽게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이 친구가 짠. 사랑짱 대단해. 억양이 살아있죠.